저, 경상도 어느 천년고찰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시던 선임이 한분 오셨어요. 그 선임이 이제 오신 이유가 이 수행하는데 뭔가 심각한 어떤 장애를, 영적 장애를 이렇게 느껴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를 갖고 계셨어요. 이 선임이 이 기가하는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방에서 뭐 부연, 어, 이런 안개나 연기 같은 그런 게 느껴지면서 이 자기가 그 방에 있지 못하고 뛰쳐나오게 된대요. 억지로 있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앉아서 이제 주문을, 진언을, 달아니를 외우면 이제 한참 외우면 좀 괜찮고, 기도를 하면 조금 괜찮고, 어, 이렇게 지내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 방에 이제 조선 중기 때그 근처에 그 대감댁 아씨가 이 절에 산책을 나왔다가 이 호랑이에게 그만 호환을 당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근처에 이제 산책 나왔던 이 근처 이 절에 이 선인 방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한여들이 이 아씨 따라서 이 선임 방에 모여 들어가 집단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이 엄청난 압력을 이게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아씨가 내가 물어봤죠 왜 선임 자꾸 이렇게 방에 선임 방인데 왜못 있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아씨가 하는 말씀이 웃겨요. 내가 천안 중하고 어찌 같은 방에 있을 수 있느냐. 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중은 천민에 속했잖아요. 어 그때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저기 어, 여기 내 방인데 어, 중이 와가지고 머물고 있으니까 나 같은 고귀한 신분은 어, 이런 천안 중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어, 이러면서 막 힘을 써가지고, 이게, 어, 방에 못 앉아있게 만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씨와 많은 하녀, 하인, 이 귀신부리들을 천도를 시키고 나니까 이제 방에 이제 그런 게안 느껴지고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어,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 뒤에 또 얼마 뒤에 오셨어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아주 막, 뭔, 뭔지 모르게 아주 환장하겠더래요. 이게, 이 몸, 몸이 이제, 이게. 예. 어, 그런데 이게 또 특이한 케이스라, 그 선임 몸에 들어가 있던 분이 선임이라, 그 천년 고찰이다 보니까, 그 300년쯤에 그 절에서 평생 기가하면서 수행하다가, 돌아가셨던 선임 영혼이 이 선임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임, 왜 이게 들어와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 이, 이, 이 중은 그래도 척은지심을 가지고 있어. 그 나머지 중들은 다 욕심이 많고 설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선임한테 들어와 있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 한평생 이렇게 수도를 하신 분이 이렇게 사람 몸에 들어와 계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님이막슬피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 내가 그때 어, 돌을 깨치려고 평생 동안 어, 제대로 먹지도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계율을 지키고 어, 이렇게 돌을 닦았는데 공을 넣지도 못하고, 남는 거는 마지막에 배고픈 뿐이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슬퍼. 그래서 내가 어, 마침 이 스님이 어, 눈에 띄길래 들어와 있지. 그래요. 야, 참. 내가 살아서 이제 차라리 돌을 안 닦고, 어, 그냥 밥이나 배불리 먹, 먹게 먹었으면, 이렇게 슬프지는 않을 텐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이 지금 선임한테 이상하게 막 슬픔이 엄청 느껴지더래요. 어, 당연하지. 이 몸에 들어와 있는 이 선임의 그 슬픔이, 음, 예, 전달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안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선임 영혼을 이제, 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이렇게, 짝 밝혀드렸더니, 뭐, 그 순간 공을 얻죠. 그러니까 이 선임 연가 하는 말이, 아, 좋고 나쁜 것이 없군요. 이러는 거예요. 탄, 탁, 탁 내뱉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임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수행했는데도 공을 못 얻은 이유를 깨쳤는 거라. 자기가 이건 좋고, 이거는 나쁜 거고, 이렇게 양단을 분별할까 하면서 따지는 그게 남아가지고, 이게 공을 못, 얻는, 못 얻었다는 걸 깨친 거예요. 어, 그래서 공을 얻고, 이 밝은 광명으로 바뀌어가지고, 저 극락 왕생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님도 슬픔이 싹 가시면서 아주 몸이 이제 가벼워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내가 귀신, 일반인 귀신이나 뭐 목사 귀신, 수녀 귀신, 뭐 신부 귀신들, 종교인으로 살다가 이게 죽은 귀신들 제가 많이 천도시켰는데 어떤 종교를 믿고 있던지 이렇게, 어, 신, 부처님의 광명을 보기하면 어김없이 자기가 살아서 잘못했던 그 근본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항상 그 나오는 말이 불교에서 일상적으로 가르치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교가 진리라는 걸 너무나 매번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살아있을 동안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이게 체득이 안 돼가지고 체득이 된다는 것, 그 아는 것이 영혼에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 거는 죽고 화장하면 묻히고 끝나는 거고 이게 그걸 터득하지 못한 영혼이 자기가 되잖아요 죽고 나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공부한 것에 별로 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이 스님이 이제 영혼 상태로 있지만 밝혀가지고 극락왕생 시켜드렸는데 어이 스님은 그래도 이 영혼 차원 이런데 좀 마인드가 열려 있어가지고 이 자기한테 이런 게 뭔가 영적 장인 애것 같다고 이게 렇 깨닫고 오셔서 이렇게 벗어났지 이보면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선님들이 수행하면 영적 체험을 해요. 왜냐하면 수행이란 게 영혼 세계와 이어지면서 그로 들어가는 거니까 영혼 세계에 들어가서 끝까지 끝까지 나가면서 아그 상계 부처님 신들하고 조우가 되거든요. 어. 그 영혼 세계에 광명을 접하면 이제 지혜라는 게 생기는 건데. 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실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꽉 막아놓고 마음 타령하면서 뭐 깨달으면 뭐가 뭐 부처되고 지혜를 얻고 이런 환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행을 하면은 이게 접하거든요.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해나가면. 뭐 영적 체험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선임이 영적 체험을 한번 하면요. 호들갑을 떨어요. 그동안 못했던 거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감각도 들고 어, 진짜 신부처님의 세계 속에 그런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완전히 뭐, 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 난 깨달았다. 어, 나는, 어, 영적인 힘을 갖췄다. 자, 귀신신 사람들 다 온나. 내가 천도시켜주고 테마 해줄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책도 막 내고.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선님이 열심히 수도해가 어쩌다 한번 하는 영적 체험은 무당들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시로 하거든요. <웃음> 웃겨요. <웃음> 그래서 내가 어, 그런 선님들 많아요. 그 이름 다 내고 유튜브에 떠들고 있어. 이 계속 수행해야 될 양반이 갑자기 자기가 막 그런 거 한번 체험하니까 자기가 완전히 뭐부처님이된 것처럼 차원이 달라진 걸로 환상을 불러 이렇게 가. 근데 막상 가면 아무것도 못 해주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환상을 깨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음, 나 참을게요. 그리고 선임들이 수행하면서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는데 서성인 선임에게 물으면 그런 거 무시해. 마약. 이래버려요. 왜? 그 서성되는 선임은 지는 그런 거 못해봤거든. 그게 시기, 질투심이 나는 거야. 또 그거 어떻게 해주질 못하니까 덮어버려. 그 건강경에 약이 새여나 이염성구와 시행사도불능견열에 그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후대 끼어 넣은 거예요. 아, 부처님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 그거 천안통, 천이통이지. 근데 그 뒤에 중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어 그런 구절을 끼어 넣어가지고 아주, 어 이영적인 육신통, 어, 이게 다른 종교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신통력을 가지고 사람들 그 구제해주고, 불치병 낫게 해주고, 얼마나 이런 사례 많아요. 이게 중생들이 바라는 바인데, 그걸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를 딱 집어넣어가, 건강경에. 마치 뭐, 이런 영적 체험을 하면, 이거 뭐, 큰일 난 것처럼, 어, 이 불도를 가는데, 사도로 빠지는 것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어가, 이거 불교를 완전 심리학으로 만들어 놨어요. 응. 음. 그러니까 이게 신통을 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바라는 업장을 해소해 주고, 무서운, 어, 귀신들, 인연령들을 천도해 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선이 없잖아. 한다고 큰 소리 마치고 가보면 뭐, 돈만 받아먹고 끝나. 이런 엉터리 구절들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음. 어쨌든 이 선임은 그래도 어 영혼 차원에 깨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벗어나게 됐어요. 어아 재미있어서 그 천년고찰의 선임들 글쎄요 그 선임 영가가 확실히 얘기를 해줬어. 이 천년고찰에 많이 있는 중들 가운데 이 선임만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게 수행하고 연세가 들었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돈안 밝히고. 어, 어,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